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그런 그 반응하지 않는 세대에게 주어지는 그 죄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좋은 말을 듣길 원하고 또 싫은 말은 피하고자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비록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한 책망이나 조언을 해줄지라도 일단은 그것이 듣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어서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그 사람에게 심지어는 화도 내고 반박도 하며 자기 변호와 방어하는 태도로 대하기가 쉽지요. 그것이 뭐 잘못이기보다는 우리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서도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또 죄에 대해서나 또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나 또 회개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마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피하고 싶고 반대로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도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그것은 마치 우리 속에 중한 중병을 병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병을 낫기는 원하지만 아픈 주사를 맞기는 피하고 싶고 또 더구나 그 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사가 내 몸에 칼을 대고 그 엄청난 어려운 수술을 하는 것은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이죠. 낫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당장 아프고 힘든 것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은혜의 말씀, 또 용서와 사랑의 말씀, 긍휼의 말씀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처음 전한 메시지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역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기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만이 우리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우리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 또 지금 어려운 고난에 처한 것, 또 시리에 빠져서 절망에 처한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정말 주님의 사랑과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주님의 성품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우리 안에 근본적인
그 죄 문제를 다루지 않는 채 그런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안에 어떤 기생충 같은 회충이나 이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거나 기생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우선 입에 맛있다고 해서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많은 기생충을 가지고 그 비싼 음식, 영양가 있는 영양제를 먹는다 한들 그것은 그럴수록 더 내 안에 있는 기생충만 더 키우는 격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결과 내 몸이 더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겠지요. 뭐 그런 것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 자기 속에 있는 죄 문제를 그대로 놔둔 채 계속 지식적으로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자기의 종교성을 더 키우고 타성을 더 키워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동안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역사, 많은 역사를 이미 계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이 전혀 없는 그 두 도시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즉 그들이 은혜를 못 받고 예수님이 많은 것을 주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에 아무 유익한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늘 그에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나 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받는 것에만 익숙한 신앙이 아니고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 도시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20절에 보니까 가장 많이 행하셨다고 했죠. 그 두 도시가 고라신과 벳세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시를 책망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다른 도시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더 기대를 가지고 더 많은 은혜를 부으시고 권능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특별히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목적이 하나 있죠. 그것은 우리가 그냥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보내신 분이 위대한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만나고 믿게 하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반응해야 된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거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인 된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만나게 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열매 또는 반응은 자신의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로 인해서 회개의 영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책을 읽거나 심지어는 죄에 대한 정의를 기록한 두꺼운 책 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죄가 깨달아질 것 같습니까? 그것은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전혀 없으신 죄인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뭐 나쁜 죄인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주어지면은 즉 주님을 만나는 일이 생기면은 내가 어떻게 그런 흉악한 자였던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쁜 자였던 것을 내가 이렇게 모르고 살았을 수 있을까 이런 놀라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생깁니다. 그러므로서 애통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회개의 영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도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너희들이 다 같이 한번 모여 있어봐라. 내가 너희 얼굴 좀 보길 원한다. 뭐 우리 부모들이 흔히 그러죠. 부모님들은 생신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 자녀들이 다 모여서 얼굴 보고 하는 것이 기뻐하죠. 물론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주일에 한번 얼굴 보기 위해서 보다 더 큰 목적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우리들이 주님의 얼굴을 좀 보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을 만나는 임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회중 가운데 찾아올 때 나를 좀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핵심은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래야 죄인은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죄를 회개함으로 내 영혼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 자기 노력과 힘으로 자기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나 타 종교에도 정말 이런 높은 경지에 다다르기 위하는 많은 수련과 훈련이 있죠. 근데 그 특징은 자기 노력과 성실과 헌신과 또 고난과 금욕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틴 루터가 바로 그래서 정말 무릎으로 돌계단을 기어서까지 올라가는 그 고통과 금욕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그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종교적인 열심, 노력,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고 또 모든 교회들 안에 변화된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두 사람을 한번 보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과거 변화되기 전에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그는 정말 성실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최고 정통 보수적인 신학 공부를 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자기는 조금도 죄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칠 수 있는 용기와 자신만만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런 깐깐하고 정말 무서운 율법주의자인 그가 누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그런 사람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그래도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셨죠. 바울은 늘 자기 신앙을 말할 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온 그는 주님도 그걸 인정하시는 거죠. 정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은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바울의 사울의 중심을 보시고 다메섹 도상으로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잡아서 체포하여 감옥에 넣으려는 그 악한 마음이지만 그 자신을 볼 때는 충성된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 가는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한 후 그는 거기서 깨달은 게 뭐겠어요? 아, 이제 좋다, 은혜롭다. 그것이 아니었죠.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빌보스 3장에 보면 얼마나 거룩하게 청결하게 양심적으로 살았는가를 얘기하잖아요. 그거 사실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양심대로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청결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서만 살려고 하는 정말 좋은 신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임재를 만날 때 그가 말한 것은 뭐예요? 죄인 중에 자기가 흉악한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차원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양심껏 아, 내 죄를 인정해야지 죄를 좀 찾아야지 찾는 것이 만약에 한 만 가지 된다 그러면은 주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보여주는 그 죄는요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크고 정말 수 억만 가지도 더 되는 그런 죄를 비춰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뭐 겸손으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계셔서 겸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회개를 한다면요. 여러분들 아까 뭐 간증하신 우리 형제님도 정말 한 시간 은혜를 주고 두 시간 회개를 해도 큰 회개거든요. 인생이 변화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면은 한 시간, 두 시간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정말 맨날 며칠을 수시간씩 계속 회개해도 계속 터져나오는 것이 자기 죄입니다. 자기도 놀라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많은 죄가 있었는가? 자기도 놀랍니다.
남도 모를 뿐더러 자기도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죄를 안고 사니까 우리 영혼이 무겁고 우리 영혼이 힘들고 우리 영혼이 형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무엇을 해도 무기력하고 하나님 믿는다 해도 하나님과 임재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죠. 죄가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 사이를 막았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인데. 자기 죄를 깨닫기 전에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도 할 수 없는 것을 정말 주님께서 자기 모습을 보여줄 때 그가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오랫동안 십수년을 기도했잖아요.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한 후에야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인생 개벽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회개였습니다. 이렇게 죄인은 주님의 임재를 만나야만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자기 죄를 회개해야만 내 근본적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저절로 변화되지 않지요. 성경을 파고 막 연구하는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고 저절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죠. 그것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과 막힌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동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자녀 관계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이 회개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왜 회개에 대한 메시지와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렇게 얼굴이 굳어지고 못마땅한 표정을 짓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사단이 그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저 죄만 회개하고 저 죄 문제만 해결되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의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은 사단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역으로 이겨야 됩니다. 네. 눈치를 채야 되죠. 사단의 계략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피하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암덩어리를 숨겨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또 한 사람, 변화된 사람을 예를 들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도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고자 하고 또 성실하게 또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가 대사도가 되고 수제자가 되는 변화된 계기가 뭐 그때부터 성경을 파고들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변화된 것, 수제자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변화된 것은 단순한 사건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단순한 사건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반응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가 어느 날 밤 어느 날 평범하게 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안 잡혔어. 잡을 때까지 잡으려고 밤을 꼬박 새면서 잡았는데도 못 잡았어. 아침 되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찾아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반응. 지난주와 이번주의 핵심 단어는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딴 사람에게도 많이 말씀했듯이 베드로에게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밤새 고기 잡지 못하는 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뭐 평범한 말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어려워요? 이해하기? 아, 어렵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마음이 어려운 것이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어렵습니까? 저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어려운 말도 몰라가 제일 순대로 쉽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어려워서 순종 못할 사람은 없죠, 사실.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 베드로가 어본 거 아십니다. 학자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율법사가 아닌 걸 예수님이 아세요. 어부라는 걸 압니다. 대제사장도 베드로가 어본 걸 알고 배운 것이 없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도 베드로가 배운 것이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쉽게 말했겠어요. 어렵게 말하면 베드로야 형이상학적으로 그물이라는 것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 고기의 습성과 고기의 근성은 근본적으로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막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물을 던지란 말을 아리까리 이야기하게 던지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잡으라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단순해요. 그물로 저 바다 있지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는 너무 쉬운 거예요.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반응. 예수님 말씀은 다 알아듣기 쉬운데 반응은 다 다른 것이죠. 베드로가 아닌 사람이라면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 밤새도록 깊은 데뿐만 아니라 얕은 데, 중간 게, 더 깊은 데, 더 깊은 데 온 사방 다 던졌거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는 반응을 했습니다.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반응을 한 거예요. 말씀에 선한 반응을 했지. 그런데 반응을 했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단순한 거. 신앙은 적은 반응을 할 때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엄청난 일을 해야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일어나는 것은 그냥 송사리 두 마리예요. 이런 일을 종교인들은 많이 한다면 예수님 말씀에 반응 순종을 안 하면서 계속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 반응을 해서 고개가 가득 잡힌 권능을 체험한 이후에 자신에게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반응을 제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메시지는. 고기 많이 잡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기가 많이 잡혔다. 보통 사람 같다. 여러분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예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떠나지 말고 다음에도 또 한 번 던지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 내 뱃살 밑천 좀 마르는 게 배 한 척 살 때까지 좀 더 잡게.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죠. 물론 좋은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왜 그렇게 나가 있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권능을 행한 고기를 잡게 한 예수님은 아직 안 보이고
많이 잡힌 고기만 보이는 사람은 그런 반응을 합니다. 고기에게 마음 중심이 있는 것이죠. 고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기가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는 달랐단 말이죠.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은 그 고기를 보고 오히려 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는 잡힌 고기보다도 그로 인해서 더 큰 은혜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만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자, 베드로는 아무리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을지라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하나님의 의로는 의인이라 해주지만 아직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죄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경건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시라고 얘기하죠. 주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만나졌을 때 나타난 놀라운 현상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지 않았잖아요. 고기에 잡힌 거, 베드로 일로 와봐라, 앉아봐. 너 내가 이제 누군지를 알지 않겠냐? 너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인 거 알지 않겠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거울 앞에 자기 모습이 보이듯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을 보세요. 고기는 이 베드로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좁은 배 안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그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를 본다는 것은 고기를 봤어요. 고기를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 선생에서 이제 말이 주라고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주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자마자 자기가 무서워서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베드로도 깨달은 거예요. 이게 공통적이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목적도 그냥 바울이 꼬꾸라져가지고 눈 3일 동안 멀고 이게 목적이 아니었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베드로에게도 그 기적을 행하시 뭐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아줘서 풍족한 삶을 살겠게 비즈니스를 그의 사업을 형통케 하는 데 목적이 있었는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모습을 보고 첫째는 예수님의 주이신 것을 믿게 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그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대신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목적이 동일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 각 사람은 다 다른 목적으로 예배 올지라도 예수님이 목표로 하는 목적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포커스를 중점을 맞춰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될 때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돌아가서 예수님은 고라신과 베세다에 내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 예수님이 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했는데 뒤에 보니까 권능을 많이 했다 그러고 뒤에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 모든 권능을 할 때 회개하라 또 회개하라 이렇게만 하시지는 않았겠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하고 하나님 나라 말씀도 주시고 그냥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처럼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 안 하시는 것은 회개 안 한 것을 책망한다. 왜 그런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마치 고개를 많이 잡히는 권능을 해놓고 베드로가 아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일 또 오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갔다 그러면은 그래 고맙다. 네가 고마워하니까 고맙다. 그래 내일 보자.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그 말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에 회개 안 하고 그에 떴다면 예수님 베드로도 책망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고라신과 베세다도. 그 권능과 그 메시지와 그 능력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마 오늘 이렇게 은혜 받았다. 오늘 예수님께 감사했다. 물론 오케이 그것도 좋아하시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또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왜? 회개 없이는 우리 영혼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고라신과 베세다는 베드로에게 행한 것보다 몇 수십 배의 권능을 행했음에도 베드로는 한 번 권능을 보고 회개하고 자기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는데 이들 두 도시는 기적만 엄청나게 많이 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더 많은 은혜를 받고자 하고 더 기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계속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죠.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또 은혜를 받으려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사모하고 또 이번에 와서 또 은혜 받고 기적 받고 주님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 물론 그런 마음도 없이 오는 사람보다는 기쁘겠죠.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계속 그렇게 막 은혜를 사모하고 계속 사모하는 것처럼 또 갈급하는 것처럼 와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아무 반응은 없고 계속 그렇게 받고자 하는 갈급함만 가지면 그 갈급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주님은 그걸 한번 보시겠죠. 성경에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과 갈급함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무 반응 없이 계속 받기만 하는 것은 거머리 같은 신앙이라고 책망하세요.
잠언서 30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으니 있나니 곧 서울과 아예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거머리 아세요? 거머리 못 본 사람도 많이 있죠. 옛날에는 요즘 농약 때문에 거머리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디 겨울가에 뭐 고기 잡으러 갈 때나 논에 논매로 들어갈 때 어디 가든지 거머리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 다리에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것이죠. 그런데 거머리는 아무리 피를 많이 빨아먹어도요, 아 이제 배부르다, 아유 고맙다 하고 스스로 물러가는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배불러도요 만족하고 스스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계속 몇 시간이 돼도 그 머리는 나중에 안 뛰고 남아있으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참 그 머리 같은 놈이지. 바로 하나님이 이 그 머리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계속 타고 타고 계속 받기만 원하고 얻기만 원하고 누리기만 원하고 그럼 만족함을 모르고 족한 줄을 모르고 한 번도 족한 줄로 모르는 이런 것을 거머리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거머리는 신앙은 아무리 주어도 감사나 만족을 모르고 상대방이 지쳐서 피곤해서 쓰러질 때까지 계속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 거머리 같은 양을 만나면 리더가 완전히 탈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었는가, 드렸는가 하는 것을 계산하는 분이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준 것에 대해서 준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 많은 권능을 행한 베세다와 고라신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기대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행한 것을 볼 때 뭐에 비교했냐면은 그 시대의 가장 강팍한 도시의 대명사가 여기 예수님 말씀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가 더 화가 있을 것이다. 즉 은혜를 많이 받고도 반응하지 않는 도시가 은혜를 받지 않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죄라는 것이. 많이 받은 자는 많은 매를 맞으니까.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자기 믿음을 정말 자랑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부터 받은 얼마나 큰 기적과 능력과 받은 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그 많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받은 것만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 내가 갚아야 될 부끄러운 부채가 되는 거예요. 빚입니다.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막 몇억 원씩 융자 받아가지고
내가 차도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집도 내가 이런 좋은 집에 살고 옷도 이렇게 좋은 옷을 합니다. 이거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가 아니죠. 그건 갚아야 될 부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와 동시에 그 많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지금 어떤 삶으로 반응하고 어떤 내가 인격과 실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많이 받고도 남긴 열매가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은 우리 중에도 정말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얼마나 많은 치유의 체험도 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다 그 은혜를 받고 좋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 대다수지만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많은 것을 받고도 오히려 그런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거스리고 또 떠나고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도 있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많이 받은 것, 안다는 것, 내가 경험했다는 것을 오히려 자기 교만거리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그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라신과 베스다 사람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과 권능을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못한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 본문에서는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을 지적하고 있어요. 가브나움이 이제 그 큰 고라신과 베세데가 속한 큰 지역 이름인데 예수님은 가브나움의 교만을 지금 책망하시죠. 23절에 보면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높아진 가버나움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교만한 도시를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반대로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높고자 하는 자는 낮추시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죠.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행해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또 여러분들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변화되는 걸 봤습니까? 회개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변화가 없는지 그 사람 언제 회개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일대일 성경 공부도 하고 지금 구약 성경 통독도 하는데 왜 나는 은혜 갖고 변화가 되지 않는가?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죄가 막고 있는데도 막고 있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렸기 때문에 눈을 가리는 것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고라신과 벳사다에 행했던 그 엄청난 권능을 소돔 고모라에게 곧 조금만 행했더라도 그들이 심판받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하고 비유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엄청난 은혜를 주님이 쏟아부어주고 엄청난 권능을 행했는데도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소돔 고모라 백성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면은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꿈쩍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면은 그 재앙이 그대로 자기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좋은 것이 주어질 때 교만하지 않도록 취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내가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그런 사인도 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게 심각한 사람이죠.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 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오래 참은 것, 너에게 지금까지 주신 그 말씀, 그 은혜, 권능을 네가 미워하는 무당이나 살인자나 네가 미워하는 동성애자나 그런 사람에게 행했다면은 그들이 벌써 제 옷을 입고 회개하고 이 교회에 나왔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부터 많은 것을 받으셨다면은 이제부터는 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더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최고의 은혜는 다시 말하지만 좋은 말씀을 받고 좋은 은혜를 받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은 천금을 얻고 돈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 경력으로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최고의 초점은 우리가 주일날 정말 사모한다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내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회개가 되어야 내 근본적인 내 영혼이 변화됩니다. 그래야 신앙하는 것만큼 내 영성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고 내 삶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 해도 회개 없는 은혜는 그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매주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나 항상 주님의 회개 은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나올 때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네.
그런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서 우리 인생에 변화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